제16호 태풍 풍엉은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남해안으로 많은 수증기가 몰려와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현재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내륙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남과 경남,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해안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그 밖의 해안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동해안은 내일 낮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제주 전해상과 남해 전해상, 서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의 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용 기상속보였습니다.